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독. 272페이지 제3절 정당방위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실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정당방위, 로마 제1번의 정당방위의 응입.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의미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라는 점에서 부정대 정의 관계에 있고, 법은 불법의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다는 법 확증의 원리에 각각 위법성 조각성으로 인정되고 있다. 273페이지 정당방위 조항의 해석 원칙.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 확증의 원리를 정당방위 근거로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정당방위 근거와 정당한 사유의 일반 원리를 별도로 직파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 있는 태도이다. 정당한 사유의 일반 원리 가운데 하나의 목적설의 내용도 정당방위 근거로 설명돼야 함이 물론이다. 하지만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 확증의 원리는 정당방위 고유의 정당한 원리로서 정당방위에 관한 형법 규정에 정초되어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들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해석하는 개별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기보호의 원리는 자기보호 본능의 터자가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중에 자기 법익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원리로서, 법 확증의 원리는 정당방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형법이 방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기서 한번 끊고 계속 정당방위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